덕인의 네잎클로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쩌다 김장당귀 체험. 오늘은 2023년 12월 9일 토요일입니다. 김장당귀 체험을 가는 이유.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정량. 정량에 무슨 일로 가요? 집 지나보러. 어? 김장 안 했어요? 누가 했어요? 아무래도 자꾸 물어봐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진정엄니께서 우리가 이번 내일 김장김치를 담기로 했는데 마음이 변하셔가지고 엊그저께 김장을 다 담아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이 없어서 오늘은 김장 체험하러 하동군 정량면 복지회관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장은 해년 해마다 이렇게 담았었는데 김장 체험은 처음이다, 그죠? 김장 담기 체험장에 도착. 가로로. 자, 빨리 찍어. 빨리 찍어, 아이고, 아이고. 자. 3kg인데, 3kg를 주문했는데, 양념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3kg가? 요만큼. 아, 그래서 5kg는 해야 된다고, 아까 접수하는 데서. 옆에 무대에서는 행사가 진행 중이에요. 손이 작아가지고 장갑이 3kg을 주문했는데 배추 자른 것이 다섯 조각이에요. 안 됐네요. 손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다. 내 참 밑에요. 처음 먹어서 그런가. 이 지금 몇 킬로 해가시는 거예요? 구제봉 김장김치가 맛있는 이유. 배추 7kg에 양념 3kg. 아~ 그래 항상 그렇게 말로 해야 돼. 저는 1kg 7,500원이라서 싹 다 한 거 있잖아요. 예, 그거 예. 생각했더니 아, 여기는 다 맞추고 안 합니다. 아~ 개인들이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양념 따로, 예. 배추 따로. 예, 예. 이 구제봉 배추에 구제봉 맛있습니다. 얇아서. 아, 배추가 얇아서. 네. 예, 그렇게 예. 두툼하지도 않고. 네. 예. 양념에 특히 뭐가 들어갔어요? 여기 청각. 멸치 액기스. 멸치. 액젓. 액젓. 예. 그리고 육수 내가지고. 네. 육수 내가지고. 갓. 여기 갓도 들어갔지. 갓. 예, 썰이었고. 아, 갓김치 그 갓. 예. 마늘 갈고 무도 좀 갈아였고. 마늘 갈고 무도 갈고. 예. 생강도 많이 넣고. 생강도 많이 넣으시고요. 예, 시원해요. 시원해요. 예. 이게 매년 해죠? 예. 매년 이맘때 며칠 합니까 보통? 하루. 하루. 꽃이지. 아, 하루만. 네, 작업은 한 4일 했고. 아, 작업은 4일 하시고. 이제, 아니, 배추 뽑고. 배추 뽑고 이틀 후에 이제 재리고 씻고 등등등등. 아이고 예, 욕 보셨네요. 네. 김장 20kg 체험해요. 배추 절인 배추입니다. 몇 킬로 하셨어요? 20킬로. 그럼 얼마 정도 돼요? 비용이 20킬로면? 15만원. 아, 15만원 하셨어요? 양념 몇 킬로? 5킬로. 양념 5킬로, 배추 15킬로. 20킬로. 그래가지고 20킬로. 김장 담기 체험 어땠어요? 애기 나와도 돼요, 얼굴. 예, 예, 상관없어. 안녕. 김치 체험했어? 어, 어땠어? 재밌었어?
어, 내년에도 또 올 거야. 네. 어, 고마워. 네. 감사합니다. 저는 김치를 팔고 있습니다. 이 하나에 얼만가요? 만원입니다. 만원요? 네. 김장김치 맛보기. 김장김치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짝지근 하고 연합니다. 맛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